안녕하십니까, 다이도크입니다. 이번 영상은 제가 최근에 구매해서 사용 중에 있는 이 클램프 미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이거 구매하게 된 이유는 제가 밸런싱 전류 같은 거 측정하고 싶은데 그 측정하기 어려웠거든요. 그 측정하려면은 기존 멀티미터에서 단선을 시켜서 멀티미터 사이로 연결해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, 이 클램프 미터는 배선 중간에 전류가 통전되고 있는 배선 중간에 이렇게 클램프를 해서 바로 전류 측정이 가능하니까 굉장히 편리하죠. 이 클램프 미터가 없으면 기존 배선을 이제 끊어가지고 또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감이 있죠.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액티브 장치 밸런싱 전류 측정하거나, 지금 좀 이따가 또 측정해 볼 거는 이 ISDT 밸런싱 전류 한번 측정해 보고요.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은 이 충전기를 이용해서 입력단에 이제 소모되는 전류, 그 다음 출력되는 전류, 여기 다 이렇게 표시되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, 제품은 요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, 같이 동봉되어 오는 것은 이렇게 가방하고, 그 다음 매뉴얼하고, 그 다음에 이쪽에 꽂아가지고 이제 측정할 수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배선이 있습니다. 이렇게 있고요. 구성품은 이렇게 간단하고요. 이각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오프고, 지금 이렇게 하면은 볼트 교류와 직류가 측정이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저항, 컨덴서, 다이오드 측정, 그 다음에 통전 테스트할 수 있는 모드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전류에 특화된 모델이니까 이제 2A 이하 전류, 교류 전류, 직류 전류 측정 가능하고, 그 다음에 20A, 그 다음 100A까지 측정이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non contact voltage라고 해서 여기 검침 부위가 있거든요. 이쪽에 이제 활선 상태에서 이 검침 부위가 가져다 대면은 이제 소리가 나는 거죠. 이 부분도 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. 그 다음에 자, 볼트 측정 모드에서는 이렇게 바로 이제 교류 전류로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요걸 누르면 DC 전류 측정 가능하고, 그 다음에 측정하기 전에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캘리브레이션인가요? 이게 밸런스를 맞춰주는 제로. 이렇게 맞춰줘서 바로 측정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요 홀드는 이제 전압이 측정됐을 때 이걸 누르면 홀드. 그러니까 그 측정된 전압을 이제 멈추게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길게 누르면 이렇게 백라이트가 켜집니다. 자, 이렇게 사용은 되게 간단합니다. 그래서 한번 각 전압하고 한번 저항 한번 재보고요. 그 다음에 다른 건 컨덴서나 다이오드는 좀 준비를 못했고요. 그냥 통전 테스트 한번 해보고 간단하게 보여드리고, 나머지는 전류를 측정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DC 전압 한번 측정해 볼게요. 지금 AC니까 이걸 눌러서 DC로 만들고요. 그리고 이 배터리 제가 준비한 거 먼저 원셀 한번 측정해 볼게요. 자, 그러면 3.87 나왔습니다.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나오네요. 그 다음에 전체 전압 재보면 23.9, 10단위가 넘어가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다시 이제 원셀 재보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. 이 모델로는 제가 그 충전기나 다른 기타 ISDT 장치 캘리브레이션 할때 쓰는 멀티미터용으로는 조금 부적합한 것 같아요.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는 나와줘야 캘리브레이션이 더 정확하게 될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러프하게 그냥 전압 측정하는 용도로 쓰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저항 측정해 볼게요. 저항. 이 저항은 지금 보시면 100W에 3옴짜리거든요. 그럼 이거 측정해 볼게요. 자, 3옴 나왔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거는 50W에 8옴입니다. 8옴. 50W에 8옴. 자, 8.1옴 나왔습니다. 8.1옴. 앞전에 쟀을 때는 8옴이 나왔는데, 7.9, 8옴. 예, 8옴 나왔습니다. 이렇게 나오고, 그렇게 쟀고, 그 다음 통전 테스트를 하고 싶으면은 요 셀렉트를 바꿔서, 여기 지금 마크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죠, 여기. 소리가 난다는 이런 모드. 두개 이제 통전을 시키면 나오겠죠? 이렇게 소리가 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전류. 전류 측정은 제가 요걸 잭을 빼고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.
먼저 ISDT 한번 해볼게요. ISDT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. 지금 보면 약 221mV 셀 편차가 납니다. 그래서 1번 셀, 3번 셀, 5번 셀이 전압이 낮죠. 그래서 이 중에 가장 낮은 전압 기준에서 아마 셀 밸런스를 할 겁니다. 보면 3번 셀이 제일 낮으니까 다 나머지 셀들 전압을 낮추겠죠. 3번 셀 기준에서 나머지 전압들을 다 낮추겠죠. 3번 셀 똑같이. 그래서 지금 방전이 되고 있는 게 이제 2번, 4번, 5번, 6번이네요. 그 2번이 얼마나 지금 소모되는지 전류를 한번 볼게요. 그 2번이면은 지금 보면 이게 B-B1, B2. 여기 B2 여기다 한번 재볼게요. 지금 요거를 2A 모드 넣고 그 다음에 DC 모드로 바꿨습니다. 소모 전류가 오 80mm께서 나오는데 80mm 그죠? 80mV까지 나옵니다. 77 그죠? 자 이거 그만하고 그럼 이 장치는 80mV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요거 요 장치는 얼만큼 나오는지 볼게요. M18 그죠? 자 M18 모델 또 똑같이 한번 밸런스를 하러 갈게요. 2번 지금 돌아와 있거든요. 2번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B-B1, B2 요거 똑같이 요것도 얼마나 나오는지 보겠습니다. 보시면 아 이건 지금 아까 ISDT는 거의 뭐 80mV까지 나왔는데 얘는 26mm, 얘는 지금 스펙상 60mV까지 나온다 그랬거든요. 60mV. 그 다음에 또 방전되고 있는 게 6번이에요. 6번은 요걸 재볼게요. 이거는 5mV. 어, 90mV까지 나오네요. 90mV. 89, 88. 그래서 얘는 지금 스펙상 60mV까지 나온다 그랬거든요. 지금 그러면 오차를 감안해도 그거보단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아요. 네, 80mV까지 나오죠. 그래서 둘 다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밸런싱 전류가 80mV까지도 나오는데 스펙보단 조금 더 나오는 것 같네요. 이게 완전히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 너무 낮은 전류이기 때문에. 어쨌든 둘 다 약 한 80mV까지 최대 나오네요. 약 200mV 셀 편차가 날 경우에. 그러면 요거 툴킷 M7으로 한번 충전할 때의 전류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. 자, 먼저 배터리 연결하고요. 그 다음에 전원은 24V 전원 넣겠습니다. 24V. 자, 충전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충전이 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이 출력이죠, 출력. 출력이 0.82A 나왔습니다. 그럼 여기다가 한번 제가 재볼게요. 자, 보시면 자, 보시면 0.83, 0.77 뭐 지금 전류가 측정되고 있습니다. 제가 이걸 테스트를 여러 번 해봤는데 뭐 이렇게 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맞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반대로 여기 또 해볼게요. 지금 0.78, 77 이게 뭐 어떻게 지금 정확하다고 이제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이렇게 전류가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. 어느 게 정확한지는 한번 봐야겠네요. 자, 이제 비슷하게 좀 나오고요. 0.7. 그 다음에 이쪽에 얼마나 전류가 소모되는지 알고 싶죠? 그러면 이렇게 또 측정을 하면 됩니다. 0.75, 758 이런 식으로. 24V에 0.758, 7575 정도 나오고 여기는 72. 당연히 좀 낮게 나오겠죠? 당연히.
자, 0.727, 71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이제 비슷하게 맞아가죠, 지금은? 이렇게. 이렇게 전류를 좀 쉽게 측정이 가능합니다.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앞으로 요거를 액티브 밸런싱 장치, 특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8A짜리 액티브 밸런싱 장치 있잖아요, 요거. 이 액티브 밸런싱 장치에 8A 나오는지 한번 나중에 테스트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요거 같이 해서 5A짜리도 같이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측정을 해서 어느 진짜 8A 또 5A짜리는 정말 5A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자, 그 용도로 한번 요거 자주 사용할 것 같고요. 나름대로 그 해외 유튜버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, 이 모델을. 그래서 좀더 한번 구매를 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. 아, 그리고 요 NCV 기능 있죠? NCV 기능 한번 해볼게요. 자, 활선. 그러니까 이 전류가 통전이 되고 있는 그 배선에 이제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이제 통전이 되고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. 그 기능이 NCV 기능이거든요. 물론 이제 DC 전류뿐이 아니라 AC 전류도 다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. 네,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모델이 지금 조금 저가형 모델이라서 2102 모델은 이제 요렇게 이제 2A, 20A, 100A 이렇게 나오는데 211B 모델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. 맥스가 지금 현재 이 모델은 100A지만 맥스가 60A. 211B 모델은요? 211B 모델은 이제 60A가 최대고 최소가 0.6A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0.6A, 그 다음에 6A, 60A. 그렇게 좀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모델도 있는데 그 친구는 아마 한 두 배의 가격 한 11만원 정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요 정도면 저한테 맞지 싶어서 요걸 구매를 했고요. 앞으로 다양한 장비 측정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